이따 배고프면 해먹어. 뭐. 오늘의 저녁 메뉴는 알탕. 추워진 날씨만큼 따뜻한 꿈들끼리의 이야기가 오간다. 알탕으로 식사를 마친 김프로가 다시 좌대에 앉았다. 화성우의 밤이 조용히 깊어간다. 어두워지면서 조금 전에 이제 막 저녁을 먹고요. 이제 밤낚시 시작했습니다. 시작했는데 아까 그 밤낚시를 이제 막 시작하자마자 그 동물섬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동자기하고 메기 그런 어종을 뭐 세뇌서 했고요.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제 먼저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일단은 초저녁 타임하고 한 10시 정도까지 초저녁 타임하고 또 11시부터 한 1시까지 거기 또 그 타임 두 타임이 또 좀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준비한 일단은 참붕어 미끼 위주로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어둠이 좀 더 내리고 환기를 좀 느낄 때 그때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좀 피크 타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 7시쯤 된 것 같은데요.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일단 생미끼 위주로 좀 하니까 일단 아까 낮에 잔시아리 붕어들은 좀 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밤에는 좀 굵은 시아리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일단은 세팅을 다 했습니다. 그리고 아마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새벽에는 한 그냥 7, 8도 정도로 떨어진다고 기후예보에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방안 준비도 다 했고요. 그래서 여기 오늘 처음 낚시하는 이곳에서 과연 제가 또 얼마만큼 큰 붕어를 만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생미끼다 보니까 입질이 만약에 한두 타입 들어온다 그러면은 꽤 씨알 좋은 붕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동자개나 메기, 동물성 미끼를 좋아하는 그 여자들만 좀 피한다 그러면은 아마 좋은 모습이 아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자벌을 피해 김프로가 다시 입질을 받는다. 장어다 장어. 장어야 장어. 아 참. 오 향어 좋은데. 오우. 쓰는 거 봐. 와. 붕어 대신 야. 색다른 어종장어가 올라오는데. 야. 이 자식 김 쓰는 거 봐라. 뱀장어 나왔습니다. 뱀장어. 얘는 바로 잡는 즉시 이렇게 잘라요. 제가 장어 낚시를 무지 좋아하는데 한 400g 됩니다. 400g. 오늘 아주 별고기 다 잡지. 별고기 다 잡아.
꼬리 감는 거 보십시오. 김프로의 즐거운 환호성과 함께 끌려온 장어. 어떻게 하지? 환상의 찌부리 김프로에게 또 다른 놈을 안겨준다. 끊임없이 조항은 이어지고 있다. 이런 거 나오네. 조금 전에 그 뱀장어 한 마리 잡고 지금 이제 9시 반, 거의 10시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. 아, 잠봉어가 혹시 이제 좀 그 물속에서 좀 상했을까봐 이제 미끼를 다 지금 교환해주고 있었는데, 이제 마지막 이제 제일 좌측 지금 1번 때까지 지금 다 교환하고 보는 사이에,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우측 8번 때죠. 8번 때 좀 짧은 데인데, 잠봉어에 낮에보다 더 작은 시알이 나왔어. 이제 슬슬 붕어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보니까 붕어가 일단 움직이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타 그 동물성 미끼를 좋아하는 그런 어리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. 좀 빠져나가면서 이제 이 시간부터 이제 12시 1시 새벽 타임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씨알 좋은 붕어를 일단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참 이 화성호 일명 그 낚시꾼들한테는 화웅호라고 불리는 곳입니다. 화웅호라고 불리는 곳인데 정식 명칭은 화성호고요. 이 화성호에서 첫 낚시, 제가 태어나서 처음 낚시했던 이곳, 정말 다양한 어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은 목적은 붕어인데, 아까 좀 전에 봤듯이 민물뱀장어 원래 이런 가을, 거의 겨울로 접어드는 시즌에는 거의 뱀장어를 만나기 힘든데, 또 운 좋게 또 제일 우측에 있던 짧은 데에서 또 민물 뱀장어 한 마리 나왔고, 또 이제 붕어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모양인데,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 이슬이 막 내리면서 이제 기온이, 이제 바깥 기온, 외부 기온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물속 수온, 바닥 수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이제 붕어와 좀 회유를 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, 열심히 해서 큰 놈 만나겠습니다. 요란한 첨벙거림이 정적을 깬다. 김프로가 대를 들어올리며 녀석과 실랑이를 한다. 백수가 있었어? 백수가 지를 똥차게 올린다. 야, 지를 아주. 너가 붕어냐? 얘는 일단은 그 루어꾼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방생은 못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방생은 못하고요. 일단은 좀 저기 내일 아침에 땅 파서 일단 묻어드리고, 참 저는 여기에 낮에 그 채진망에 잠붕어와 또 여기에 그 자생 새우가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뱃수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여기도 뱃수가 있습니다. 뭐 그렇게 씨알은 크지 않은데, 아, 진짜 민물에 서식하는 어종들은 다 잡아. 잠시나마
김프로 맘을 설레게 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베스. 즐거운 만큼 실망감 또한 큰데. 아, 제가 그 지금 시간이 한 11시쯤 됐는데요. 지금까지 동물성 미끼에 메기, 동작에 심지어 베스까지 나오면서 바닥 생미끼보다는 곡물류를 이용한 내림채비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좌측에 있는 두 대만 그 아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물골 자리에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맹탕이죠, 맹탕. 맹탕에 내림채비를 두 대를 세웠습니다. 세웠는데, 목줄은 한 1호 줄이고요. 단차는 한 6에서 한 7cm 준 그런 채비였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생미끼 올린 바닥채비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좀 곡물류인 내림채비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일단은 시도를 했고 아마 제 예감이 맞다 그러면은 바닥 지금 생미끼보다는 아마 내림채비에서 빨리 입질을 받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자장이 바로 되기 전인데 좀 더 내림채비에 더 집중을 해서 해보겠습니다. 화성우의 다양한 녀석들로 김프로가 손맛의 즐거움을 즐기고 있다. 다시 수면을 헤치고 나오는 녀석을 김프로가 끌어올린다. 이번에는 기다리던 붕어 아가씨다. 지금 11시 조금 넘어서 그 아까 그 메기 한 마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혹시나 싶어 계속 지금 생미끼에 그 생미끼 지금 계속 지금 그 동물성 미끼를 좋아하는 그런 어종들이 계속 덤벼서 혹시나 싶어 제가 이제 항상 비축해 놓은 저만의 그 내림채비법 넣자마자 한 10분도 안 돼서 바로 나왔습니다. 지금 아랫반을 먹었는데 살짝 올리다가 쭉 끌고 들어갔습니다. 씨알은 아까 그 생미끼 먹은 거하고 비슷한 씨알인데 그래도 이 채비 변화를 준 상태에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야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방법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. 그래서 생미끼를 못 쓰는 이런 그 동물성 미끼를 좋아하는 어종들이 많을 때 또 이런 곡물류인 이런 떡밥 그러니까 이런 옥수수를 쓰는 게 제 예감이 진짜 맞았습니다. 갖가지 손맛들로 가득했던 밤낚시가 끝나고 화성우의 아침이 밝았다. 채비 두 대를 우측 물골 자리에다가 다시 넣습니다. 그리고 두 대는 지금 기존에 쓴 그 긴목줄 채비고요. 나머지 두 대는 좌측에 있던 그 내림 채비인데 어제
때부터 계속 지금 그 수위가 내려가면서 좀 많이 빠졌거든요, 수위가. 많이 내려갔어요. 단 거의 한 20전 정도? 한 20cm? 지금 한참 지금 붕어 움직여야 될 시간인데 불구하고 지금 붕어는 제가 봤을 때는 안 움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해가 조금 더 올라오고 아마 지금 워낙에 지금 새벽 기온이 워낙 차가웠기 때문에 해가 태양이 좀 더 올라오고 좀 더 따뜻해지면은 지금 정면으로 어쨌든 간에 해가 비치니까 아마 저게 지금 제가 앉은 이 포인트들이 좀 왕성하게 붕어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따사로운 아침 해를 맞으며 김프로가 좌대를 지키고 있다. 이리저리 채비를 바꿔가며 나름 행복한 낚시를 즐겼는데 막바지까지 붕어들이 찾아오며 김프로의 손을 바쁘게 한다. 아침에 지금 그 가장 긴데 이제 그 밤에 어젯밤에 많이 덤비던 그 동작이나 그런 게 지금 안 덤빌 것 같아서 잠봉을 넣었습니다. 잠봉을 넣었는데 지금 역광이라서 지금 지가 잘 안 보였거든요. 안 보였는데 그 한 두 마디 오르다가 비스듬하게 보고 있는데 옆으로 이제 올리면서 그 수초 쪽으로 지금 싹 끌고 가더라고요. 근데 한 7시 됩니다. 야, 붕어 아주 기가 막힌다, 기가 막혀. 마무리할 시간이 되자 슬슬 붕어가 터져나오고 그런 만큼 마지막까지 파이팅을 하는 김프로. 힘을 쓰며 달려드는 녀석은 봐도 반가운 붕어. 마지막 손님이 힘차게 올라온다. 마지막 철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. 그 아침에 나와서 그 채비 두 대를 이쪽에 있던 걸 이쪽 옮긴 그 내림채비에서 마지막 한 마리 나왔는데요. 아침에 그 이쪽 그 긴 목줄 그 가장 긴 데에서 한 마리 나오고 내내 지금 입질이 없다가 이제 막 좀 철수하려고 좀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철수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얘는 그 찌를 내리지 못하고 찌를 올렸습니다. 그래서 참 어젯밤에 좀
1박 2일 동안 낚시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어젯밤에 그 초저녁에 막 해가 떨어지면서 그 동물성 미끼를 좋아하는 그런 어종들, 메기, 뭐, 메기, 동자개, 그 다음에 어젯밤에 그 장어, 베스까지 그런 애들이 그렇게 그 초저녁에 많이 그 활동을 하는 거를 빨리 판단을 하고 빨리 이런 곡물주로 빨리 전환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아마 어제 밤 낚시가 굉장히 조과가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1박 2일 동안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. 그래서 또 아쉬움이 남고 또 아쉬움이 남아야 또 다음 낚시가 또 재밌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일단 조금 이따 사진 좀 찍고요. 찍고 이제 방생하고 조수할 텐데 하여튼 조과는 제가 아직 지금 몇 마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좀 봐야 될 텐데 일단은 만족스러운 조과에 즐거운 낚시 그렇지만 좀 아쉬웠던 낚시 제가 빨리 기법 전환을 제비 전환을 빨리 못했던 어젯밤에 그게 한 가지 딱 아쉬움으로 남고요. 나머지는 다 즐거웠습니다. 그리고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. 1박 2일간 즐거움을 선사해준 녀석들을 확인하는 시간. 자연지 민물낚시꾼의 행복한 추억이 이렇게 마무리된다. 가자, 고향으로 가자. 가자, 가자. 잘 살아라. 쓰레기 좀 버리지 말라고 달아놓고 갑니다.